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위클리 블록체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1만 달러를 넘기는커녕 9천 달러를 가까스로 지킨 적 있었죠? 과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1일 1200만 원까지 기록했던 비트코인, 12일 112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 뒤로 계속 1130만 원에서 40만 원 선 넘나들다가 15일 또 급락해서 11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 올라 1140만원 선에서 마감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비잔틴 제네럴은 비트코인의 11일 급락에 대해 큰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중요한 사건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큰 다치기 범위는 못 깨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반해 일부에선 비트코인이 비록 빠른 속도로 반등했지만 최근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아래서 당분간 다지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향후 단기 움직임에 대한 단서는 증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비트코인 반감기를 전후해 증시와 비트코인은 일부 비동조화 현상을 나타냈지만 최근 들어 두 자산 간에 다시 상관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11일 급락과 이후 반등은 증시 움직임과 대체적으로 일치했는데요.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주식과 상관관계가 없는 디지털 안전자산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증시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메사리의 분석가들은 지난달 뉴스레터에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코인텔레그래프는 온체인 데이터 제공 책 Look into Bitcoin이 발표한 리서치를 인용해 비트코인의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리서치는 스큐데이터에서 비트코인이 같은 기간 동안 전년 대비 31.42% 상승한 최고의 자산 등급을 받았다며 암호화폐 전문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이후 채굴자들의 채굴한 코인을 보관하는 비율이 높다는 보고서를 낸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전했는데요. 7일 뉴스 BTC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에서 주요 지지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소폭 하방으로 조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1만 390달러까지 거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가격은 현재 9,000달러 선에 이뤄진 지원과 10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비트코인 앞날은 아직 밝은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29만 원에서 출발해 11일 최고 30만 원까지 기록한 이더리움. 비트코인처럼 12일 급락해 28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28만 원 선을 유지하다가 15일 27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이후 곧바로 28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12일 크립토 브리핑은 이더리움 신규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더리움의 공급량 중 대부분이 현재 수익을 보고 있지만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립토 브리핑은 이더리움 수익성이 상승한 것은 디파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에 따른 것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수익이 지난 3월 시장 폭락 후 회복 과정에서 축적된 미실현 수익이라는 점에서 시장 조정 이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12일 이더리움 8% 급락했지만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두 차례 250달러 돌파에 실패하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226달러까지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프는 이는 예정된 조정일 뿐이고 다음 목표인 250달러를 넘으면 28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15일에는 이더리움 트랜잭션에 실수로 거액의 수수료가 발생한 일이 있었죠. 약 250만 달러의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 거래를 검증한 이더리움 채굴풀 이더마인은 11일 350이더를 송금하면서 생긴 1만 이더, 약 250만 달러의 트랜잭션 수수료를 동결했는데요. 이더마인은 문제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발송자의 실수로 인한 것 같다면서 발송자 연락이 없어 해당 금액을 채굴업자들에게 분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한 차례 더 고액의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이중 송금 주소와 수수료가 동일했던 앞에 두 사건이 굿사이클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굿사이클이 P2P 헤더 투자 플랫폼, 즉 다단계 기업이라 사기 사건의 일환일 수 있다는 추측이 있는데요. 아직은 좀더 어떤 상황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7일 이더리움 6.0 스테이킹 스펌 사업에 바이낸스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났죠. 이더리움 6.0은 예정대로면 1.0 출시 5주년인 7월 23일에 나와야 하는데 이날 목표는 올해 안에 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6.0 비콘 테스트넷 출시를 앞두고 소규모 이더리움을 가진 지갑 주소와 활동 주소가 늘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이더리움 6.0 개발 진행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시겠습니다. 240원대에서 출발한 리플, 11일에 쭉 떨어져 230원대를 기록합니다. 15일에 또 220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30원 선을 되찾았는데요. 리플은 지난 11일 리플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내용을 밝혔습니다. 리플의 크레이그 드윗은
리플이 전자상거래 결제를 위해 페이버너라는 손쉬운 결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페이버너의 크롬 화장 프로그램이 곧 출시될 예정이며,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으로도 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 약 4억 5,500만 개의 웹사이트가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리플은 16일 브라질에 있는 방코 렌디멘토 은행이 리플레 크라우드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은행은 21년까지 결제 한도를 높이는데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크립토 분석 업체 메사리의 분석가 라이언 워킨스는 리플 보유자들 적자가 심하다고 말했는데요. 워킨스는 리플의 가격이 개당 총 비용 기준에 비해 약86%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플의 적자가 심각한데요. 앞으로 사업 개선으로 반등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